거장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의 신작 플라워 킬링문이 국내 개봉을 확정지었습니다. 작품은 1920년대를 배경으로 석유 개발로 막대한 부를 거머쥐게 된 오세이 부족과 이들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는데요. 데이비드 그랜 작가의 동명소설이 원작이며 영화 포레스트 검프를 쓴 에릭 로스 작가가 각본에 참여했습니다. 여기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로버트 드니로 등 탄탄한 출연진으로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. 거장 감독과 베테랑 배우의 만남으로 명작 탄생을 예고하는 영화 플라워 킬링문은 오는 10월 19일 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.